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이 국정원을 방문하시가 자유수호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을 하셨네요. 참 대단한 표현이죠. 체제를 수호하는 것, 자유를 수호하는 것.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이란 조직의 존재 이유, 본질적 책무는 우리의 자유를 수호하는 것이다. 예. 자유를 수호하는 거죠. 예. 자유수호의 가장 중요한 게 선거를 수호하는 거지 않습니까? 2018년 최초의 여성 미국 중앙정보국 국장에 임명된 지나 헤스펠은 정보 요원으로 살아온 삶을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소명으로 받아들였다고 했다. 여러분과 함께 국가를 위한 헌신의 마음가짐을 되새기고자 한다. 콜링. 예. 소명인 거죠. 소명.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말씀이 좀 더 가슴에 와닿으려면은 대통령의 소명이 뭐냐야. 콜링이. 헌법 제66조에 잘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2항.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세 번째,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는 것이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2018년에 최초 여성 미국 중앙정보국 국장이 된 이 지나 헤스펠이라는 사람이 정보 요원으로 살아온 삶이라는 것이 단순한 그런 커리어가 아니고 콜링, 소명이다. 대통령은 소명이 있어 안 되겠습니까?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소명이 있습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2022년도 4.15 총선에 관외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 차이입니다. 이게 숫자를 다 만든 거잖아요. 2020년도에 숫자가 다 만들어진 숫자인 겁니다. 국민들이 던진 표면 이렇게 나오지 않죠. 미래통합당 후보의 표를 빼앗아가지고 다 표를 이동시킨 거지 않습니까? 전라남도, 전라북도, 광주를 빼고는 다 좌우대칭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 소명으로 받아들였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대통령이 되면은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는데 선거가 이렇게 망가진데 아무 이야기 안 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본인이 당선됐던 대통령 3구 대통령 선거입니다. 다 선거를 만들었잖아요. 숫자를 다 숫자를 만든 거지 않습니까 이게. 에? 여기는 뭐 저 경상북도 제외하고는 다 전라남도 전라북도 광주도 다 이제 표를 다 이동시킨 거죠. 득표수를 증감시킨 거 아닙니까. 윤석열 표를 감소시키고 그만큼 이재명 표를 증가시켜준 게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뭡니까? 2021년도 4.7 보궐선거입니다. 정상적인 선거 같으면은 박영선과 오세훈이 붉은색하고 푸른색이 차이값이 0값을 중심으로서 중첩이 돼야 되죠. 종 모양이. 이 종이 두 개가 생긴 쌍봉 구조지 않습니까? 어떤 선거이든 간에 선거는 선거 데이터의 고스란히 그 흔적이 남는데 이번 4.7 보궐선거도 1년 전에 4.15 총선과 똑같은 흔적이 발견됐다. 박성현 서울대 명예교수님 말씀이잖아요. 그죠? 대통령이 자유의 수호를 이야기를 하려면은 헌법에 여러분들 규정된
영토의 보전과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잘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믿음이 있어야 그때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자유수호가 가슴에 와닿는 겁니다. 이런 거 하나 또 손 안 대고 그냥 말로만 자유의 수호니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대통령 말이 말처럼 들리겠습니까? 응? 국가가 침략을 당했는데 선거가 무너져버린 거 아닙니까? 그죠? 얼만큼 무너지는 건 책에 다 나와 있잖아요. 국가가 침략을 당한 거 아닙니까? 체제가. 예? 헌법이 여러분들 유린된 거지 않습니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누가 지는 겁니까? 대통령이란 사람이 지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리 CH님께서 아마도 세계 사기를 가장 잘 당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일 듯 합니다. 사기도 다 가장 잘 치는 사람도 손꼽히겠죠. 선거를 이렇게 하고 사기를, 선거 사기를 당해도 저항 한번 안 하고 입 다 다물고 뭡니까? 네, 네,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이 자유수호의 말씀을 하시기에 제가 대통령께서 자유수호 말씀을 제대로 알면 자유수호는 체제를 수호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전쟁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침략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권력을 다 도둑질한 거 아닙니까? 권력을 도둑질했는데 대통령은 모르겠다는 거 아닙니까? 나는 그건 알 바가 아니다는 거 아닙니까? 왜 알 바가 아니냐? 그거를 안 다루려면 나가야 되는 거죠. 본인이 그 문제를 안 다루려면. 여러분들 이런 거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들 그냥 웃지만 얼마나 기가 차서 웃겠습니까?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고 어떻게 권력을 훔쳤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통령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통령 선거 무슨 짓을 했나. 도둑놈들 4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5권 2022년 시장 군수 구청장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6권 2021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7권 2022년 교육감 선거 어떻게 훔쳤나. 저는 계속해서 시리즈 형식으로 대한민국의 공정선거의 선거 사기 문제를 고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책을 펴낼 예정입니다.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선거 사기 문제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 작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구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검찰, 선거사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에게도 여러분께서 손수 우편을 통해 선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가 무너지게 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선거를 구하기 위한 집필작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동참과 관심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선거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